이렇게 했지. 자주 타게 돼요? 아니, 아기가 생긴 이후로는 사실을 자고 있으면은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. 그렇지, 시끄러워가지고. 그전에는 좀 자주 타긴 했죠. 이런 것도 다 직접 본인이 다 해놓으신 거죠? 아, 이거는 되게 어떤 작가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가 부탁해가지고 따로 부탁한 거예요. 이렇게 일기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. 네, 그래서 좀 망쳐달라고 해가지고. 아니, 맞네, 여기. 취미가 이게 보드를 좋아해서요. 예, 예. 종류별로 이렇게 보드를 많이 모아놨었어요. 네. 그림 작업 같은 것도 여기서 작업하시고.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서핑 보드를 좀 많이 모아놨는데요. 예예예. 예, 예. 지금은 약간 창고처럼 공유해가지고. 그럼 뭐 저희 제 우리 집 지하에 가면 낚싯대 있듯이. 예, 네, 맞아요.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겠어요. 아기가 예? 태어나니까. 그렇죠. 이게 놀이방으로 나중에 바뀌어야 될 것 같은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지금. 어디 가요? 어, 이거 소개하는 거. 이거 뭐야? 엄마. 아. 아, 그랬어? 아, 양양에서 이게 서핑하던 거야? 잘했네. 저거 뭐야, 샤나 그림? 부패! 부패 그린 거야? 부패! 다 부패야, 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함께 김씨로 125회 다산동 특집에 나왔던 스티브 제이 요니피 부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시안이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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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알겠어요. 유아이가 이제 말을 하고 좀 더 활동 범위가 넓어져서 집이 좀 이리저리 좀 많이 바뀌어서 그림 많이 붙여놓고. 근데 아쉬웠던 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찍었었다면 시안이도 많이 커서 우리 이모님이랑 시안이랑 다 같이 밥 먹었어도 되게 좋았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또 되게 어려가지고 밥을 같이 먹을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저희만 먹었었던 것 같아요. 연락이 없던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고 또 어디 갔는데 이모님 TV에서 뵀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. 진짜요? 네. TV에서 뵌 분이네 막 이래서 진짜 놀랐어요.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모님이 문 열어주셔가지고 진짜 퇴근길에 얼떨결에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요. 그치?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지금 응원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.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도 못 가고 밖에 자유로이도 못 나가는 지금 시기를 보니까 이렇게 일상이 그리웠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모두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